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아멘 크게 하기로 했죠? 네. 네, 아멘 크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또 믿음도 성장을 합니다. 오늘 스토리를 전개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할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스토리를 한번 전개하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맥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제가 설교하는 방식을 이제 이해하시겠지만은 성경 전체를 좀 아우르다 보니까 듣다가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 3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니고데모 이야기를 접근하기 전에 먼저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2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고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는 이 사이에 요한은 의도적으로 성전 청결 사건을 집어넣어놓고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기를 원하고 니고데모가 누군지 소개를 하고요. 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또 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거의 간과되어지는 부분인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되는 그래서 광야 교회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가 뭔지 좀 보기를 원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냥 뜬금없이 맥락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고민을 안고 예수님에게 밤에 나오게 되었던 건데요. 바로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목격을 니고데모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외부를 아주 아름답게 치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대해서는 헤롯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제가 보이는 이 부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길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의 담이에요. 이방인들은 이 담을 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나 그 3대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오게 되어지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물을 그들이 돈을 주고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예물을 사는 것이 감람산에서 짐승들을 사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이미 이때에는 대제사장이나 종교직들이 돈으로 매매가 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종교적 편의를 위해서 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을 두고 환전소를 차리게 된 거예요. 말세에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는,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그 상을 펼치물이 내서 만민이 오는 길을 막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만의 영역을 이렇게 구분 지어버리게 되는 형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것을 강도의 굴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건물에 있어요. 여기가 여인의 뜰이고 여기가 제사장의 뜰이고 이쪽이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헤드린 공회가 있거든요. 지금 이들이 상이 펼쳐지고 있는 시장이 펼쳐진 데가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상을 엎으셨을 때에, 그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니고데모는 이 현장을 목격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야 밖에서 지금 난리가 났네 라는 정도의 시끄러운 것으로 본 게 아니라 니고데모의 머릿속에는 다른 그림 하나가 돌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것이에요. 아, 지금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심상찮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죠?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가 와서 하는 일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들이 아닐까라고 니고데모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가 예언하고 난 이후에 400년의 중간기가 일어나게 되어요. 그때의 예루살렘은, 유대는 철저한 암흑기를 거쳐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그렇게 400년을 흘러가고 있죠. 우리가 1장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고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럴 때에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드디어 발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냥 밖에서 시끄러운 소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말라기가 말했던 그 주의 사자가 갑자기 임하는 그 주의 사자가 지금 오신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미 종교적으로 이들이 타락을 했고 성직 매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레위인들조차도 그들이 부정한 상황에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가 오게 되면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가 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을 한다는 데 있어요. 랍비여,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한 것을 보았고, 이 니고데모는 이 일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성전 청결 사건을 했던 이 일을 니고데모는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표적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분명한 뜻이 있을 때 이걸 표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표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만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우리가 아는 중에 누구만 예수님께 나오고 있죠? 나라고 하는 니고데모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별로 없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발로 나온 것 같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워딩이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예수님의 의도적인 단어 선택입니다. 이걸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 3절에도 그러고 우리 2절에도 그러고 헬라를 제가 자꾸 노출시키는 이유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헬라를 해석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노출시켜드리고 낯설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깔아두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해석을 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여기 뭐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서너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여러분이 볼 때는 첫 번째 글을 쓴 것 같아요? 두 번째나 세 번째를 쓴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를 썼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떤 단어로 이해를 했을까요? 세 번째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낳다가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세 번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의 현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회의원들의 수준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의 변화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세 번 등장합니다. 우리는 3장에만 등장하는 줄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가운데 이게 등장을 해요. 7장에도 니고데모가 나오고 19장에도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보는 쪽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요. 이건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오늘 이제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고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보면 7장에 가보면 초막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니고데모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자도 니고데모예요.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장례에 참여했다는 것은 어디에도 참여한 걸까요? 부활에도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또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우리가 처음부터 막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점진적인 발전이 있죠. 성장과 성숙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부름받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적인 진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이 있든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따라서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밤중에 갇혀서 나온 니고데모가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변론할 때에 그에 대해서 변론하고 함께하는 이 중간 단계에 있는 니고데모이십니까? 아니면 부활에 참여하고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으신 여러분이십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도 절대 굴하지 않고 영광 가운데에서 즐기는 여러분이라 그러면 세 번째 이미 도달해 계신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으로는 이해하는데 보는 것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볼 수 없는 나라예요.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걸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여기에 단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헤 바실레야 투 데우라는 거예요. 소유격이 하나님이 소유한 나라라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독특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한다는, 거듭나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썼다 그랬죠?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사절에 보니까 니고데모의 인식이 나오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의 again이라는 의미로 니고데모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왔을까?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도 이미 뭘 알고 있었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들의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의 글에 선지자들의 글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니고데모는 분명히 이 말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직감했을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37장에 가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이 지금 동일하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그러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이 맑은 물이 갖는 기능인데 하나님이 새 영을 너에게 부어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말은 더러운 모든 것을 제거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씨뿌리는 비유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돌짝밭, 길가, 가시떨기나무, 그 다음에 옥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그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정결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가보면 37장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일어난 하나의 환상입니다.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골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히 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명하여 생기를 명하여서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나온 니고데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모든 것들은 능숙하게 있었지만 그 안에 진리가 결여된 상태, 복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 니고데모와 이스라엘은 마른 뼈와 같은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와 이스라엘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있는 나라. 지금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적 개념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들어가는 어떤 장소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라 볼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아까 우리 저희들이 볼 때 산헤드린 공회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71명이 그 공회 회원으로 있는데 35명과 35명과 한 명의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피고인이 서서 그 죄를 또 고소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형태가 그런 형태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싸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시간적 개념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시간으로 대답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다른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In your mind.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 표현을 할 때, 여기도 영어로 보면 In the midst of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In you가 아니에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Among you.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현재입니다.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되게 놀랐겠죠. 다음을 한번 보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통치적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기다리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재림의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가 되십니까? 크게 아멘 하시죠. 예수님 우리 구주가 되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성의 때가 아닌 것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도래해 있는 나라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미 도래해 있어요. 이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헬라어에는 동사에는 여섯 가지 개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딱 눌러보면 VIPA3S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여섯 가지 기능입니다. 뭐냐면 헬라어 동사에는 기본적으로 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동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입니다. 직설법이냐 아니면 이게 명령법이냐 가정법이냐, 이게 법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시제가 들어요. 시제. 현재냐 과거냐, 또 다른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시제가 있느냐, 이걸 시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태입니다. 능동태냐 수동태냐,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태가 있느냐. 그 다음에 3은 인칭입니다.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뒤에 있는 S는 단수냐 복수냐에 대한 수입니다. 단수냐 복수냐. 헬라어 동사에는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영어에는 기본적으로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여기는 완료형으로 쓰여있는데 앞으로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저 양반이 어려운 거 지금 지식을 자랑하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청빙한 이상 이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자주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완료는, 헬라어에서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현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어에서 현재 수동태를 썼냐 그러면 이미 와서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현재를 썼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거의 다 왔어가 아니라 이미 온 상황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걸 누가 외쳤다고요? 예수님이 외친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에서는 세례요한이 먼저 외치고 예수님이 뒤에 외쳤지만 원복음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너희와 함께 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는 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은 여러분 단순한 그냥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요한이 거기에서 무엇을 찾았냐 그러면 성전을 찾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소를 찾아요. 지성소를 왜 찾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요. 성막도 그러하고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거기에 전부 다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요한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성소를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왜 못 찾았냐 그러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면 성전이 필요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필요 없는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걸 역으로 여러분 이야기하면 그 새 예루살렘에 온전히 임해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은 뭐라고요? 왕국의 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모든 악의 출처가 사라지는 그때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그걸 제거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왜 나오게 됐을까요? 니고데모는 왜 밤에 나왔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오늘 니고데모 스토리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요한이 글을 시작할 때 내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의 세상은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대상으로서의 세상, 또 한 가지는 악의 세력이 다스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죄로 충만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한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나온 이 상황은 그러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도 진리를 찾는 자들은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고백을 가능케 했던 게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가능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 니고데모의 고민과 걱정과 또 사색 가운데 나온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께로 이끌어오신 것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때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처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오게 하셨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뜬금없이 광야에 대한 그림이에요.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대화를 마무리 짓는 것은 어디로 끌고 가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관점을 광야로 끌어갑니다.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이 14절을 보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걸 딱 읽으면서 구약의 어떤 성경이 생각이 나야 돼요. 어떤 성경이요? 네, 맞아요. 그 생각이 나면 성경 많이 읽으신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성경이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많이 보면 좋습니다. 믿음이 되게 입체적으로 세워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광야로 끌고 갑니다. 왜 광야로 끌고 가냐 그러면 광야에서 그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에돔을 지나서 모압으로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내어서 에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에돔 땅을 그냥 평안하게 지나갈 테니까 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에돔 왕이 거절해요. 하나님이 이 나쁜 놈들, 그럼 내가 징벌해 줄게라고 에돔을 그냥 너희들 지나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에돔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이 이 남쪽으로 홍해까지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니까 날씨가 보통 날씨가 아닙니다. 죽겠어요. 왜 구름 기둥이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구름이 없으면 이들이 행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구름이 있는 가운데에도 그 길을 돌아가라 그러면 힘든 거잖아요. 제가 이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죠.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을 지금 여기에서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거제까지 네, 한번 가라고 행진을 쭉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거제까지 가는 길을 거가대교 말고 서울까지 갔다 가라는 거예요. 고속도로 걸어서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거제도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목사고 뭐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아무리 기도하지만 내가 당신이 아무리 목사라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1, 2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1, 2주라고 생각했을 때는 믿음으로 버틸만 했는데 길어지고 기약이 없고 가을, 겨울이 더 심해지는 변종이 생길 거라는 말에 우리는 낙담이 더 심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정죄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수요 기도회나 우리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상황이 생겨서 내가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위로하고 더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아,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나왔지만 아직까지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에서 못 나는 그들에 대해서 왜 너는 믿음이 없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한밤중에 나온 그가 니고데모라 그러면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과 동행해 주는 것, 그것이 인카네이션입니다. 오늘 이들이 이 마음 때문에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들의 불평이 조금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저는 이걸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에 그들의 길들을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길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너무 돌아가잖아요. 오늘 우리의 고난이 심해질 때 우리가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 하는 말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여기가 좀 심했어요. 하찮다. 지금 이들이 먹는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가 하찮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만나는 누구에 대한 예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6장 가서 오병이어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을 때에 여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 또 저 얘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365일 매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입니다. 보통뱀이 아니에요.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건 스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모셔선 스랍, 천사죠. 파이어리에게 맹렬함을 이야기할 때 이 스라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큰 뱀.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들을 물었던 뱀은 그들을 치명적으로 죽게 할 수 있는 맹렬한 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불평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뱀에 물려보셨습니까? 뱀 좋아하십니까? 물려봤어요, 제가. 뱀을 좋아했습니다. 다섯 살 때부터 뱀을 잘 잡았어요. 뱀은 저에게 아주 친숙한 동물입니다. 그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독이 있는 뱀이 가치가 있어요. 그래야 이게 돈이 되거든요. 어릴 때 이 뱀을 잡아 팔아가지고 용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저게 아주 친숙한 동물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꼬를 베러 갔다가 뱀을 잡았는데 그 뱀을 우리 형 때문에 제가 뱀에 물렸습니다. 그 뱀을 중간에 묶다가. 근데 뱀을 딱 물렸는 순간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응급조치예요. 뱀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떻게 응급조치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뱀을 딱 물리는 순간 빨리 손을 묶었어요. 심장이 가깝기 때문에 조금만 늦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급하게 피가 전혀 통하지 않도록 꽉 묶었어요. 그래도 손이 엄청 붓습니다. 이렇게 독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여러분 같은 경우에 그 모세가 야 장대에다가 이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달았으니까 저 보면 하나님이 산대. 이거 쳐다봐 그랬을 때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믿음이 없으세요. 쳐다볼 수 있습니까? 안 물려봐서 그래요. 안 물려봐서 그렇습니다. 독이 심한 뱀에 물리고 나면 그걸 쳐다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딱 물리는 순간 쳐다봐 그러면 그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뭘 해야 돼요? 내가 물린 곳을 먼저 이게 조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뱀을 쳐다보라 그래서 장대를 쳐다보라 그래서 쳐다보는 것은 절대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내 아픈 곳을 물린 곳을 응급조치하지 않아도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나에게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야기들을 했을 때 누가 믿었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보게 한 자들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것은요, 장대에 매달아라고 했더니 이 장대가 헬라로 보면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70인역에서 이 장대를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이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자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오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네.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다 이해를 했어요. 왜? 왜 그 광야에서 뱀을 그렇게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야 했는지, 그 장대가 뭘 의미했는지 그때에서야 니고데모는 알게 된 거예요. 이미 BC 3세기에 70인역이 그들 가운데 익숙했습니다. 회당에서 70인역으로 된 성경이 그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표적이라는 의미를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눌림 가운데 있습니까? 자유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어디로 나와야 돼요? 십자가로 나와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둠에서 빛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단순히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은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부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을 잘 읽어보면 마지막에 뭐예요? 하늘에서 올라간 자 외에는 내려오는 자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포로의 생활을 보내게 하셨고 이 고난의 때를 보내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의 침묵을 그들에게 던지신 겁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온갖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그런 일들을 일삼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늘 허전하고 공허했던 것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온 걸 통해서 진리에게로 나오는 자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그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너무 뜬금없이 이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그 이처럼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십자가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은 거기가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곤욕스러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에 다니는 분들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과 인접하게 있는 사람들은 참 그 자리에 함께 있기가 곤란하죠. 무슨 이야기가 조금만 잘못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불평과 비난과 또 우리 안에는 거기에 대한 또 변호하고 싶고 대응하고 싶은 말들 때문에 다툼이 생길까에 대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너 어제 교회 갔다 왔니? 라고 묻게 되어지는 또 그렇게 싸늘한 그 시선들에 힘들어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가보면 그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